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다 일어나셔서 저희를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심이 수록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우리 정대석 선교사님이 남겨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아침에 루이빌에서 운전하고 오셨는데 정대석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바치면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정대석 선교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텍사스 우발대에서 우리 Ram Elementary School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우리 19명의 어린이들과 2명의 선생님이 생명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다 TV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나갔던 아이들이 죽음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의 고통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겠죠. 네. 지혜 지은이가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픔이 참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뉴스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이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서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 지역이나 거기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같이 경험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런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낸다. 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또 가정이 어려운 환경 친구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 하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그러는 현실들이 저희 마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도 속해 있는 남침례 교단 교단에서 그 오래전부터 교단 내부에 있는 섹슈얼 어뷰스에 대한 그런 클레임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밀어오다가 이제 외부 기관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조사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지난 주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발표 내용에 우리 남침례 교단 내부에 섹슈얼 애뷰즈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다루는 과정 가운데 남침례 교단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 중에는 과거에 총회장을 맡았던 분의 이름도 거론이 되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침례 교단은 미국에서 제일 성도가 제일 많은 교단이고 또 제일 보수적인 교리를 교수해 왔다고 자부해 왔던 오직 성경으로 를 외치면서 그렇게 해왔던 우리 남침례 교단인데 이런 결과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미국 개신교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남침례교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또 거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내용들은 정말 저의 마음을 너무 무너지게 만들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계속되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주변 이방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즉시 못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방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면서 또 결국 그 오늘 읽은 본문 3장 13절에서 20절 내용에는 그 심판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펴보면 앞에 심판과 뒤에 회복이라는 두 가지 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우리 선지서입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의 이름들은
그 선지서의 내용에서 이야기자 하고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신 이름을 보게 되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그 심판에서 숨기시고 나중에 회복의 날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바냐는 오늘 이제 그 1장 앞부분에 제일 첫 부분을 보시게 되면 스바냐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스바냐는 그 왕족 출신입니다. 그 4대 조가 그 히스기야라는 그 왕이었고 그 왕은 하나님 그 당시에 이 우상들을 척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할아버지인 므낫세와 그 다음에 아버지인 아몬이 계속 이제 주변 나라, 특별히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그 나라에 조공도 바치고 또 그 나라에 종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굴욕적인 삶을 역사를 지내어야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이 다시 왕이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BC 621년에 종교 개혁을 이 요시야 왕이 하게 되는데 이 스바냐가 그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 활동하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는 정말 그 계속적인 우상 숭배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그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보면 성경에 어디 구절이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그 방주를 지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죄악이 만연했던 하나님이 다 진멸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 계속 살펴보게 되면 여기 1장보다 우리 나중에 3장 3절 4절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타락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 3장 3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주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다 누구죠? 그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리 같고 사자 같고 얼마나 그 사회의 백성들을 강포하게 다스리고 법대로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으면 그 당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지도자층이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뭐 밑에 백성들은 더 이상 뭐 볼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 우리 1장 그리고 2장에는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3장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이후에 이루실 구속사역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서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경고의 메시지가 부드럽지 않겠죠. 이제 금방 이 사람들을 심판할 텐데, 야, 잘해, 잘해.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렬한 심판의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상 숭배의 문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주위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변의 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 스바냐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방 민족은 당연히 심판하시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도 심판을 하십니다. 거기 우리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 경고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지도층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 당시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강국으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 힘을 입고 그 사람들 복장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 분파가 되어서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쪽, 나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쪽,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입을 옷은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을 보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아니면 정말 부자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심판의 장소가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여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의 명칭들이 이렇게 나온 어문, 제2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그 심판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고 잔인할 정도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7절 18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고,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권하십니다. 1절에서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 한 명, 두 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장 그 이후에 블레셋, 모압, 구스, 아수르 여러 외방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 여기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날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180도 다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언약을 주십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이든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중에도 보면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단순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서만 정결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봐서도 알지만 우리 이방이었던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서 잘 알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사랑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오셨죠. 광야에 있을 때 장막에 함께 거하셨고 성전에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잘 있을 때에도 성전에 계시면서 왕국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날 이후에 남겨진 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해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 이 남유다는 그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세 사람 우리 이렇게 네.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네. 그 역사적 배경이 지금 여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사실 그때 남은 사람들은 뭐 군대가 있겠어요? 뭐 아니면 뭐 살 만한 땅이 있겠어요? 아니면 성전도 다 무너졌으니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좋게 보실 것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그 어려운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춤추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창조 때 아담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상에서도 그 시대를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지금 2022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장 3절에 보면 아까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숨기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겠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했을 때에는 그 주변 인근 민족과 나라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나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기 시작하면 주변의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세상의 사상과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주변 국가에 의해서 짓밟힘을 밟게 되는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듯이 우리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장 3절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인이 아마 교만일 것입니다. 시편 10장 4절에도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교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아시듯이 회개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뼈를 꺾는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도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개개인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야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누고 제자도와 우리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문도 닫으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보게 되면 여기 3장 13절에 남겨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또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개개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속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썩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진정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지는 그러한 의미 없는 소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빛으로 오셔서 죄인들에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시고 몸소 가르쳐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바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경고의 말씀이셨죠. 우리 아까 인트로덕션에 얘기했던 그런 총기 사건이나 우리의 교단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능력교회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이성원 목사님이 갑자기 코비드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능력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찾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소외받고 혼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그런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이 지역 사회와 미국에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인지 저희가 준비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가운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매일매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시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의 시간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저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하나님의 경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기를 주님 앞에서 잘 보내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